내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지? 그건 절대 아니야. 위아래로 날 위협하는 사악한 존재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중이라고. 어떻게 가만히 매달려서 볼 수 있냐고? 내 목은 270도로 돌아가서 몸은 가만히, 목만 움직이면 돼. 길인 만큼은 아니지만 내 목도 꽤 길지 않아? 전 세계에서 나처럼 이렇게 목 잘 돌리는 동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다들 내 느린 모습을 보더니 게으르다고 착각하더라. 하루 20시간은 잔다니까 나태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라나 뭐라나.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. 다 뜻이 있는 나만의 슬로우 라이프인데. 그런 오해는 너도. 근데 이렇게 느리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거꾸로 오래 매달려만 있는데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빨개지고 숨만 잘 쉬냐고? 장기들 다 제자리에 잘 있지만 딱 한 가지. 난 달라. 난 달라. 탱탱볼처럼 탄성 넘치는 특수섬유막이 있지. 내가 거꾸로 있을 때 간이랑 위가 밑에 있는 폐를 누르려고 하면 이 특수섬유막이 붙잡아줘서 숨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지. 그래서 난 스트롱 나무늘보야. 그러니까 팔 힘이 대단한가? 그렇죠. 보이니? 내 갈고리 같은 손가락? 그냥 자랑해봤어. 물론 다른 것도 자랑할 거야. 그냥 뭐 태어나서 운동 한 번 한 적이 없지만 매달리고도 남을 만큼 근육이 있는 거. 근육에는 오래 견딜 때 쓰는 적색근과 빨리 달릴 때 쓰는 속근이란 게 있대. 근데 나는 이 적색근이란 게 짱 많은 거지. 나무 오래 매달리기 대회가 열린다면 1등은 당연히 나 아니겠어? 아마 신기록도 세울걸? 이제 가발 같다던 털에 대한 TMI를 알려줄게. 털이 거꾸로 자란대요. 오우, 역시 똑똑한데? 다른 애들은 손끝, 발끝에 털이 자란다면서? 난 오래 매달려 있어서 그런지 털도 등 쪽에서 자라더라고. 인간들이 머리카락을 고민할 때 우린 등털을 얘기해. 비 올 땐 고개를 옆으로 샥샥. 오늘 너무 말 많이 해서 피곤해. 나 말고 이번에 다른 친구를 불러줄게. 여기 말고 더 깊숙한 숲속에 사는 애야. 작은 동물들은 자기보다 큰 동물에 붙어 생활하지? 따개비는 고래에게, 진드기는 털 많은 개에게, 또 빨판상어는 상어에게. 그럼 나한테 붙은 건?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숲속의 요정, 곤충들이지. 진드기, 딱정벌레, 나방까지. 난 곤충들의 움직이는 성이랄까? 내가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건 다들 알지? 여긴 1년 내내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거든. 내 긴 털에는 홈이 있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녹색주류나 이끼가 자라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거지. 그게 바로 내 털 색깔이 은은한 갈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한 이유야. 덕분에 난 곤충들의 낙원이 됐지. 저는 녹색 이끼들이 방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생충 같은 해충을 막아준다고요. 특히 곤충들이 신선놀음하다 죽으면 녹색 주류의 먹이가 되고 친환경 생태를 만들어주면서 또 다른 곤충들을 모이게 하니까. 나도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곤충들과 상부상조해야 이 한 목숨 안전하게 부지할 수가 있어. 특히 내 초록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? 바로 쟤 때문이야. 이 딱 봐도 사악한 놈. 어머나. 똑똑한 자, 승리의 신이 되리라. 쟤 아무리 하늘의 제왕이라 하나 나의 뛰어난 지력 앞에선 한낱 새일 뿐. 초록색 털을 이용해 나무와 한몸이 된 나의 위대한 위장술을 보실까요? 이 정도 실력이면 독수리는 물론 호랭이, 사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닐까요? 보호색을 가진 나의 위장술은 정말 훌륭하지. 아직은 갈색 털인 아가아가들을 내가 쏙 품어서 숨길 수도 있고 말이야. 자, 어때? 오늘 TMI로 넘쳤던 이 시간. 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지?
아휴, 이러다가 내 매력에 푹 빠져서 팬클럽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되지만 뭐 어찌됐든 귀염뽀짝한 나를 보여줄 수 있어서 나도 즐거웠다고. 그럼 안녕. 제가 봤던 나무늘보랑 너무 달라요. 어? 어디서 보셨었어요? 저기 동물원. 거기서는 좀 털도 뽀송뽀송. 아니 거기 약간 트리트먼트 받은 털이었거든요. 아, 그게 이유가 아무래도 사육으로 길러진 이제 나무늘보와 자연에서 진짜 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. 네, 몸을 곤충들에게 내놔준 나무늘보랑 좀 다르죠. 야생 나무늘보였던 거죠. 아니 근데 일생의 90%를 거꾸로 매달려서 산대요, 나무늘보가. 맞습니다. 그러면 10%가 이제 안 매달려 있고 정상적으로 서 있다는 거잖아요? 정상적으로 이제 뭐 나무에서 내려오거나 네.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약 10% 정도인데 그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. 딱 10%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? 어지러워서? 나무늘보의 또 다른 개인기가 바로 대변 참기예요. 아. 응 참기. 그럼 왜 참지? 큰 거? 그렇죠. 한번 이제 나무에서 볼일 볼 때마다 내려오는 것도 에너지 소비에 힘들고 어머. 아무리 급해도 못 내려가니까 그러네. 참게 진화를 한 거죠. 네. 그래서 심지어 본인 몸무게 30% 정도의 응가까지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. 30%까지?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거의 한 3주 정도를 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설을 할 때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싸는데 이제 화면 보시죠? 저게 뭐야? 커피예요? 아니야, 이제 바위 아닙니다. 대변인데 아예요? 와 이거 근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조약돌처럼 나오네. 예, 약간 뭐 저거 초코파이 같기도 아니, 하고. 우리 서동주 씨는 이렇게 세상을 다 아름답게 봐요. 조약돌 같이 생겼다고. 조약돌 같이 생겼잖아요. 네. 야, 신기하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